앞에 뭐 있어. 뭐야? 길이 열로 나져 있는데?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위하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지. 1인칭 심리적 공포 게임이고요. 어느 한 가정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해요. 집안을 탐험하면서 어두운 과거를 찾아보는 심리적 공포 게임입니다. 얼리 어세스 1.004 버전이라 아직까지는 풀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엔딩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고 제한적인 컨텐츠지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비사이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인트로 영상인가봐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지하인가봐. 뭐지? 뭔가 흐느끼는데? 슬프게? 뭐야? 총. 아, 뭔가 여기 사람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 설마 안 돼. 오 마이 갓. 아,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손이 지금 덜덜덜 떨리고 있잖아. 팔에 상처도 많고 이 희미하게 사람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죠? 오 마이 갓. 아, 총으로 쏠려나 본데? 아, 진짜 같아. 아, 너무 리얼하잖아. 아, 다 쐈어. 세 명이네, 총 세 명. 마지막에 자기도 쐈어. 뭐지, 이 또라이는? 아까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나봐요. 그게 주인공인가봐. 오케이. 어? 오른쪽에 뭔가 촛불이 많이 켜져있네? 성모 마리아. 이번에 가볼까? 그래픽은 굉장히 좋은데? 프로그레스 룸. 이 방에서는 게임 내내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들어있는 허브라고 하네요. 장의 끝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수집된 항목은 자동으로 진행실에 여기에 표시가 된대요. 한마디로 일종의 디스플레이 스탠드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 상황이나 뭔가 아이템들을 수집을 하면 그런 기억, 과거의 기억 이런게 여기에 표시되나봐. 지금 빈 액자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얹는 것도 있어요. 뭔가 아이템을 여기다가 또 얹어서 보이겠죠? 못 같은 것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여기 이제 전시가 되나봐.
여기가 일종의 주인공의 전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 문이 있네? 안 열리고요? 촛불. 어? 뭐야 이거? 오, 찾았어, 찾았어. 시작하자마자 찾았어. 기억이나 그냥 줍는 아이템인가봐. 불이 켜지진 않는데? 내려가 볼까? 아 깜짝이야. 오. 여보세요? 이웃 사람이래.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대요. 걱정이 된대.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안부 전화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전화 좀 해달래. 그러니까 이웃집에 너가 오랫동안 안 보이니까 괜찮으면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옆집인가 여기? 블라인드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디테일한데? 굉장히 음산한데? 집이? 아 이렇게 오는 거야? 컵도 컵을 먹어지네? 이 컵에 쓰임새가 있나봐. 컵으로 뭘 하지? 물 마시나?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 있네. 위에 뭔가 인형이 있다? 코끼리 인형? 뒤로 뒤로 놓기? 이런 거 아이템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볼 수가 있네. 오, 잘 만들었네. 이게 VR 지원 게임이라 약간 게임 그 그래픽이나 스타일이 약간 VR 스타일이네. 캔맥주를 엄청 많이 드셨어? 고양이 시계? 서랍 한번 열어볼까? 아무것도 없네? 쪽지 같은 게 있는데? 어릴 적 사진인가 봐? 귀엽네? 뭐 그냥 보는 거네요? 잠겼어? 이것은 작동이 되지 않는데. Sanity, 맹정신. 캐릭터의 정상은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당신의 캐릭터의 성격이 나빠질 수가 있대. 정신이. 캐릭터의 온전한 정신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된다. 두뇌를 분명하게 본다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위험하게 건강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검은색 구름 아이콘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래. 저 뇌 그림에 대한 그 뇌 아이콘 뒤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저거를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나 어두우니까 불을 째깔째깔 킵시다. 불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오케이. 여기 방 하나? 지하 하나? 이쪽 먼저 볼까? 오! 움직여. 전구 깨졌어. 파라노말 이벤트. 초자연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파라노말 이벤트는 게임 전체에 무작위로 발생하고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진행을 방해하고 당신의 정신력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의 캐릭터 정신은 초자연적인 사건의 수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주인공도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위에 지금 깨졌네. 지금 전구가 깨졌어.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대. 아직 여기는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대. 이거 왠지 사일런트 PT랑 좀 비슷하네. 바깥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 뭔가 열쇠가 다 부러뜨렸네. 열쇠를 다 못 가게 집 열쇠를 다 부러뜨려놨어. 시끄러. 전구다. 전구는 부서진 램프나 램프를 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아까 여기 고장났었죠? 여기를 수리하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한결 밝아진 분위기야. 좋아. 베이스먼트 키. 지하실 키가 필요하대. 그럼 지하실 키를 찾아서 일로 와야 된다는 얘기?
저기 불 아까 들어왔었나? 여기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뭔 소리야?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도 굉장히 더러워요? 깨졌어? 전구는 3개네? 좀 몇 개 좀 빼갈 수 없나? 헉! 뭐야? 뭐야? 불을 왜 누가 함부로 꺼? 면봉, 드라이기.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들어지네? 대박이네? 뭐야? 약! 약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에 도움이 된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종류의 약이 있다. 뭐야? 왜 먹어? 왜 네 멋대로 먹어? 야, 약은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약은 약사에 물어보고 먹어야 돼. 정리는 잘 돼 있네, 수건. 어두워. 커튼? 아무것도 없네. 욕실 같은데? 여기 뭔가 쪽지 같은 게 있는데? 아, 저것도 약 같은데? 당기는 문이었어? 오. 여기는 아이방 같은데요? 왜? 아, 어두워. 지금. 지금 뇌가 지금 점점 까매지고 있어. 일단 좀 밝은데. 여기 잘 뒤져봐야지. 여기에 또 아이템 있을 수 있잖아. 오, 옷장? 신발. 그냥 옷장에 신발이 아무것도 없네? 기본적으로 이 집 사람들이. 뭐야? 기본적으로 이 집 사람들이 옷 정리는 잘 해놓는 편이에요. 옷은 잘게 해놨어. 뭐야? 일단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왜? 오! 아, 여기 시계 있었구나. 아까부터. 한 바퀴 돌아왔네, 이렇게. 뭔가 팬더 그림이 있어요. 뭐지 이거? 너는 팬더의 그림을 찾았다. 루시 채터 On Inside Your Friend. 오! 뭐야? 문을 뭐 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저기 마음대로. 이렇게 팬더? 빛 있는 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뇌가 정상이야. 이거 왜 마음대로 열려 문들이? 뭐가 있길래? 정리는 잘해놓으시고 다들. 여긴 굉장히 어린 친구 방인 것 같은데? 존과 나 서로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 오케이. 야, 안에 뭔가 그림이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불 자동으로 꺼져 자꾸. 노크! 내가 여기서 노크를 하면 반대에서 괴물이 노크를 하나봐. 해볼까? 똑똑? 괴물 있니? 진짜 노크해. 대박. 그만하래. 재밌는데? 저기요, 옆방에 좀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네,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원룸 사람이 알았어요 똑똑똑 잠깐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한 번만 봐주셈. 소녀의 방인가 봐요. 성화의 여자. 어? 이거 아까 있었나? 이 의자? 인형?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점점? 어. 오케이. 여기도 옷장이네? 여긴 조금 너저분하네? 아, 소리를 왜 자글자글 돌리켜?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서. 근데 불 좀 켜야 될 것 같아. 불 좀 킵시다. 이거. 그렇지. 좋았다. 약이다. 챙겨. 챙겼어. 약 두 개 챙겼어. 라이터다. 오케이, 라이터. 아, 드디어 눈이 되어줄 라이터. 라이터는 집을 탐험하기 위한 빛의 근원으로 사용되며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하네요. 그들은 스트레스 증가를 막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들고 서 있으면 캐릭터의 제정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촛불을 밝힐 수 있다. 이걸로 촛불을 밝히고 어두운 것은 밝힐 수 있지만 나의 멘탈을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그럼 이건 완전히 기본 아이템인데 이렇게 라이터로 이제 이게 시야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밝아지면 이제 아껴서 써야 돼. 라이터를 자꾸 쓰면 또 달아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서랍들은 왜 아무것도 없지 아이템이? 뭐 하나 주면 딱 좋겠구만. 이 방 완전 개판이네. 엄마와 아빠 방인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엄마 아빠가 아들 사랑해서 여기다가 사진도 갖다 놓는. 나올까? 어? 이거 있었나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이 인형? 뒤에 웬 코알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지지거려 저기. 요 방 안 가봤어 요 방. 여기 어디야? 여긴 서재인가 본데? 굉장히 낡았네 의자가. 와 꼴쳐서 꼴쳐. 담배는 백해 무익합니다. 담배 피지 맙시다. 술도 많이 먹고. 술과 담배를 아주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었어. 이 사람이 아빠 같은데, 아빠? 의자는 폭신하구만. 이거 뭐야? 키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키인지는 잘 모르겠대. 어떤 키가 필요한지.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가는 키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꺼야겠어 시끄러우니까. 꺼. 이 방 아까 안 열리지 않았나? TV가 켜져 있어. 아무도 없는데? 거실 같은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 오토 세이빙. 여기까지 오는 게 맞나? 키다 나이스.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다이나믹 인벤토리와 오픈키 인벤토리가 있는데 다이나믹 아이템은 다이나믹 인벤토리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키 아이템은 진행이 필수적이래. 핵심 인벤토리에 저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난 지금 현재 베이스먼트 키를 먹었어요. 지하로 가는 거. 일단 TV가 켜졌으니까 좀 밝아서 좋다. 역시나 꼴초. 꼴초의 술. 굉장히 오래된 TV인데? 뭐야? 뭐 오는 줄? 여기 전구 없대, 전구 없대. 여기 잠겼네? TV 끌 수 있나? 끌 수 있어. 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일회용이야, 일회용. 한번 끄면, 켜진다. 오 마이 갓. 뭐야, CCTV야? 에? 문이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뭐지? 누구 서 있네! 소복 입었어! 에? 어디야, 저기가? 다른 방 같은데? 안 꺼져! 소름. 키를 얻었으니까 내려가야겠어. 위층도 뒤진 것 같고. 아까 일로 들어가 봤었죠? 여기 잠겼대. 베이스먼트 키가 필요하대. 여기 그럼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 안 본 것 같은데? 여기를 안 가봤었죠?
지하? 아, 여기는 차고 키가 필요하대. 그럼 일단 베이스먼트 키로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가봅시다. 지금 시간은 3시 30분. 이 키로? 오케이, 열렸어. 오, 예스. 라이터, 라이터. 뭐야, 듀얼 라이트야? 쌍수야, 쌍수? 좋은데? 여기로 가려면 지하키가 필요하대. 나 지하키 있는데? 지하키가 맞는 키구만. 다 열리네? 땡큐. 여긴 주방 같아요, 부엌. 설거지는 엄청 안 해놓으셨네. 3시 33분. 다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어. 냉장고. 일단 불부터 켭시다. 일단 오면 불부터 켜야 돼. 안 그러면 나의 멘탈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여긴 세탁실 같은데? 세제, 다리미, 옷. 뚜껑도 열려. 통돌이다, 통돌이. 수건. 여기 정리는 잘 해놨는데? 뭔가 아이템은 없어요? 의자가 넘어져 있는데? 자, 넘어진 의자를 세우자! 아, 그렇지. 오케이, 밝다. 좋아요. 오.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아, 이렇게 열려져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좋아, 내가 왔던 길은 문을 다 열어놓자고. 헷갈리지 않게. 응? 여기 아까 거실이잖아. 아, 여기 문. 이거 치워야지. 이것 때문에 아까 안 열렸었어. 자, 다 치웠어. 이제 열리겠지,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번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 활짝 열어놓고. 담배꽁초. 담배는 엄청 좋아하셨어, 진짜. 뭐야? 불 안 들어와, 불 안 들어와, 불 안 들어와, 어두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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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깨져, 멘탈 깨져, 멘탈 깨져, 멘탈 깨져. 이 어두우면 안 돼. 어? 전구를 잠겼네. 베이스먼트 키 필요하대. 나 있잖아. 오케이. 여기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오, 이런 길이 있구나. 안 들어와, 불이. 조심히 내려가 보자고. 여기 공사하다 말았네? 오케이, 오케이. 얘를 들어. 촛불은 라이터로 켤 수 있대. 방금 켰었죠? 그것들 오랫동안 지속됨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제정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광원으로 작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얘를 잘 활용해야겠네. 그다음에 들어. 이러고 댕기는 거지. 근데 오랫동안 켜져 있는다며. 거짓말이잖아, 이거. 우라잖아. 오. 창고인데?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지 말래. 마네킹? 웬 가스통? 깜짝이야, 씨. 가스통? 불 붙이면 터지는 거 아니야? 안 터지네? 아무것도 없어.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뭔가 아이템이 있으니까. 나이스 키! 차고 키! 오케이, 차고 키를 주려고 여기를 만들어 놨었구나. 됐다, 불 켜졌다. 한결 좋아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꺼지지 마, 꺼지죠. 꺼지지 마. 아하하!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켜지는데, 다시? 뭐야? 한 번씩은 그냥 꺼지네요? 오케이.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왔네 맞네 여기 왔던 길이네. 됐다. 어 이 불에 좀 켜져서 다행이다. 어? 삽자루가 여기 있지? 호미가? 빨리 불 켜야 돼. 불 켜야 돼. 멘탈 나가. 오케이. 베이스만 특히? 나 있어. 오케이. 여기 안 왔었나 봐. 새로운 창고인데? 여긴 진짜 창고네? 공구함? 공구 창고? 없어. 자, 차고 키 있잖아? 그렇지? 차고 키가 필요하다 좀. 열었어? 다시 나가는 길이구나. 오케이. 아, 문이 두 갈래로 돼 있어. 어, 엄청나게 지저분하네. 이런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병이 하나 들어있네. 나이스 전구. 이거 하나 깨알이에요.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여기다가 키핑을 하자고. 좋아요. 뇌 상태가 좀 좋아졌어. 흐릿해졌죠? 집이 다 연결돼 있어. 어? 뭐야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어? 여기 봐 불명이 여기 피덩어리 있고 막 그랬던 데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야? 다시 돌아왔어. 당황스러운데? 뭔가 디스플레이 된 게 없는데 여기? 일단 집은 다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그럼 안 가봤던 데가 있나 본데? 어? 깨졌지 지금. 됐다. 들고 있는데 바로 써먹었다. 어? 여기 안 가봤다. 맞다 여기. 어. 어 뭔 소리야. 어우 어둡잖아. 누구 있나봐. 세이비. 어. 어. 앞에 있는데. 아. 아, 저 안에 들어가야 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없어. 아, 내 뇌. 헉! 깜짝이야. 뭐야? 어? 사진기? 오케이. 오. 오. 사진을 찍으니까 원래 없던 벽에 그림이 생겨요. 신기한데? 벽에 응? 응? 뭔가 그려져 있는데? 오 마이 갓. 한번 들어가 볼까?
뭘 띵띵띵한 거려? 세제. 어? 올라갈 수가 있네? 어? 뭐야 이거? 아 여긴 아직 콘텐츠가 안 만들어졌대요. 얼리 어세스라. 오 나중에 여기도 들어가고 하는구나. 갓겜이네. 여기 약도 있어. 라이터도 있고. 뭔가 아이템 필요하면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죠? 이게 길을 알려줄 것 같은데. 그러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낮아있죠? 이렇게? 어 화살표 돼 있었어. 그죠? 일로 가란 소리가. 헉! 앞에 뭐 있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이 일로 나져 있는데? 아아아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뭐 들고 있는데 손에? 주사기인가? 어어 뭐 났어 뭐 났어 뭐 났어 주사기 났어. 어 다시 간다. 다시 가. 주사기 놓고 갔어. 됐다. 하나 넣었지 여기다가. 뭐 엄청나게 큰 주사 바늘인데?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과거의 하나의 기억인가봐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 왔던 길이고. 여길 안 가봤던 덴가? 근데 여기 와봤던 덴데? 길이 이렇게 나있죠? 일단 가보자 길 따라. 그래서 끊겼는데? 아 일로 나있다. 그치? 여긴 아니고 여기 위로 나있지? 아 깜짝이야 이거. 어디 갔어? 카메라 어디 갔어? 야, 따라와 너. 자꾸.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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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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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휘말아 쳐져 있는데? 아 일로 이렇게 올라 일로 가 있죠 일로?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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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뭐야 이거? 어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어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오 됐어. 오 이 검은 그림자가 본인 아니었 본인이었던 건가? 이 아빠가 쓴 서재잖아 여기가. 서재 이게 그려져 있다는 건 아빠가 범인이란 얘기?
어두운 데 있으면 저기 환영이 나타나나 봐, 귀신이. 어? 여기 문 이상한데 이거 아까랑? 에? 아까 이런 소리도 안 났고 빨간색 문도 아니었어요. 우와. 뭐 이런 데가 있네 또. 귀엘트 죄책감. 좋아요. 빗세지 파트 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번 또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플레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재밌네요.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쪼이는 맛이 일품이에요. 갓겜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빗세지였어요. 빠이.